갑시다. 레벨이 5000 되자 스틸코네 축적했어 없음. 천천히 하십시오. 자, 필리아의 아트라타와 대화. 촌장이죠. 아, 카스테. 아, 죄송. 아트라타 따내죠. 죄송합니다. 아우, 이 촌장만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게 아트라타. 아트라타가 누구였지? 그럼 아트. 아, 힐러지. 힐러지. 아트라타. 역병이요? 열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런 일 딱히 없다. 아직까지 여기는 안,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퍼졌나 보네요. 그러면 사마 열기가 워낙 뜨거워서 여행자들 도움도 들기 하지만. 자, 당신은 밀레시안 아니군요. 자이언트 종족이 어째서 이곳에? 어떻게 애들은 밀레시안 한 번에 알아보는 거지? 어, 자, 아, 오자마자 이런 태도 안 좋아요. 이렇게 남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아주 그냥 어린 놈의 자식이 말이야. 어? 무례한 말은 삼가하세요. 이거 완전 큰일 나 이거 진짜. 엘프노, 엘프노? 엘프노 못가 노인? 힐라에게 신기하잖아요. 이상한 동네야. 뜨겁고 작고. 또 사건이라 보자. 그런 증상 알리는 일은 아직 없다. 사마귀 열병이라. 자이언트들이 지내는 곳은 이것과 하는 게 많이 다를 테니까 몸 조심하세요. 위대한 전사 이깟 날씨 아프지 않다. 하여튼 이런 애들이 골치 아파요. 형님하고 누님이 이것도 챙겨드리게 하고. 야, 형님은 누가 형님이야? 나 네 형님 아니야 임마. 자, 어, 누가 왔어? 처음 엘프가 나타나서 미르울. 와, 되게 이쁘다. 허, 엘프네 눈망울 봐봐. 밀레시안 인간, 밀레시안 인간에다가 인간 자이언트. 자이언트 맞죠? 무슨 조합이에요? 이 종족을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반가워요, 미르울이에요. 이제 엘프랑 자이언트랑 많이 친해졌구나. 그래도 유적 수호자나, 유적 수호자? 뭔가 궁금한데요. 바로 앞에서 도망 나왔지요. 코코넛 부자 됐어요. 자, 미롤. 자, 일단 얘한테 말 걸어볼까요? 와, 얘 이쁘다. 퀘스트. 아, 되게 캐릭터 되게 이쁘다. 취향이다. 일단 카스타네아를 먼저 만나러 가도록 할게요. 보자. 천장님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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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가드들이 일러주더군요. 거기에 파트루 다 자라지도 않은 겁없는 자이언트까지 동행했다. 어, 그래도 가드들 어떻게 할까나 내가 이끄는 것 같아서 넘겼다. 역시 빌리시안이 최고다. 오, 전쟁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행동 조심한 자이언트. 야, 역시 촌장답게 또 말투가 또 세네요. 손속에 자비가 없답니다. 레이피어를 닮은 엘프. 아, 걔 메이크. 원정님 이름을 방문했다 하시죠. 어, 무슨 이야기인지 얘기해주고. 열병은 일단 없다. 치료제 한번 보고요. 절대 신의 유물이라니. 어허. 이곳에 그런 자이언트 마을도 있으니까 엘프 마을도 있다. 아트라타 숨바꼭질 생각하네요. 여기 숨어 있다고요? 여기 어떻게 해? 어, 활동적인 엘프 늘어났어요. 오, 그렇지. 메모리를 타고 없어졌죠. 모험을 즐기는 엘프 미르올이라. 자, 엘프를 또 끼워가라고 하네요, 또. 자, 기꺼이 전 도움을 할 것이다. 어떠신가요, 로젠 파이크님? 아까 모습으로 왔을 때는 도움이 바투르 예보단 훨씬 도움 될 것 같고요. 어, 미로올은 쏘다니 좋아하는 자니까 마을드나 이제 어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겁니다. 친이들을 소집하겠습니다. 메이크 대장이 수상한 자를 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자 있거든요. 어, 뭐죠? 아트라타. 아, 카스타네아가 아니라고요? 어,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가야지 얘가 미로올 있죠? 힐러즈 근처에 미로올과 대화. 힐러즈 근처에 미로올. 저 뒤쪽이네요, 보니까. 마이크 소리 잘 나오시죠?
좋아요. 자, 미로하고 대화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로울이 굉장히 이뻐요. 아까 손님들이시네요. 길을 잃은 걸까 도와드릴까요? 자, 카스타니아님이 저희와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유물에 대해 의견 물어보면 된다. 아, 유물 그래서 저를 찾아왔구나. 어, 미미짱 허이 허서와 주의사 나왔고 나마쿠만 아니어도 도움이 되어라 할 것이다. 어, 자이언트의 마을에는 이네이드 유적도 별로 없지 않나요? 자, 당연히 도와드려야겠네요. 아나운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다우라 누님이랑 그 크루크 형님이었어요. 이제 보니까 분명 비리비리해서 한방감일 것 같다. 어, 메이크님은 무서운 분이라고요. 얘 메이크만 쪼는 거 아니야 되게? 자, 뭐죠? 주변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아트라타와 또다시 대화. 아트라타. 자, 아트라타와 대화해보겠습니다. 카트네 만나고 왔고요. 밀레시안의 피로 만든 이야기라니. 어. 마찬가지로 엘프에게 더 좋은 효과를. 아, 여기 또 재료 모으기야 또. 어, 이럴 수가. 치료제 농도를 맞춰 해열 투표. 독침 바위 전가의 독주머니야. 검은 아르마닐로 발토. 붉은 뿔 코브라. 아, 귀찮게 하네 이것도. 야, 너희들은 대체 뭐하고 있니? 마라애들이랑 바투로 얘들 뭐하고 있니 이들은? 독침. 아, 제발 어디 가야 돼 이런 것들은. 아르마닐 필리의 남쪽 부근. 아, 필리의 남쪽 부근 루페스. 필리의 남쪽 루페스. 필리의 남쪽 루페스. 필리의 남쪽 루페스. 자, 여기 말 걸어봅시다. 아트라타. 아트라스 저희 왔어요. 야, 니들 한 개 대신 뭐 있냐? 어? 진짜 힘들었다. 내가 다 모았다. 씨. 치료제 받아도 된다. 오케이. 아트라타 다시 대화. 자, 치료제를 건네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종을 걸지 않는 열병이라. 원정대문. 하겔씨가 유적에 대해 했다며 찾았다. 자, 하겔을 만나러 가봅시다. 하겔은 여기 아마 대장간 쪽이었던 걸 기억해. 암일기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겔 어디였지? 위치를 모르겠어. 여기죠. 하겔은 좋았어요. 유적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요. 자, 미루올. 오호, 뒤에 세 분은 인간음에서 원정대. 자, 사막 보자. 논가 사막 유저에서 낯선 빛이 태어나는 걸 봤다. 보석 화살을 든 인간 두 명이 처음 본 이름을 쓰고 있다. 유적과 유물 수호자. 자, 유물 언제? 자취를 쫓을 수 있다. 뭐라고? 마주쳤는데 제게 물병을 건넸다고? 뭐야? 마주쳤는데 물병을 건넸다고? 토파즈 화살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낯선 이미지 물질적인 것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어, 뭐죠? 자, 토파즈 화살을 가지고 가보도록 합시다. Let's go, man. Let's go. 자, 로젠젠 많이 세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진 로젠젠. 과연 이거, 아이고, 내가 거실 저 뭐야, 매그넘 샷을 내가 해놨나? 매그넘 샷 아예 뺐네. 뭐 좋습니다. 뭐 매그넘 샷 한 방이면 되겠지. 한 두 방이면 되겠지. 자, 매그넘. 아, 자, 혹시 모르니까 전장 한번 불어주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매그넘. 이 정도면 진짜 두 방에 죽는다. 안 죽을 수가 없다. 자, 매그넘.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100% 달성. 오, 예, 한 방. 찾고 신선한 물이 담긴 병. 오, 뭐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로젠젠입니다. 누가 로젠젠 허접이라 했는가? 어?
그 누가 로젠젠을 허접이라 했는가? 로젠젠 허접 아닙니다, 여러분들. 던전 쪽에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일행 실종. 여기 있다. 사막 한가운데 웬 물? 이런 유적지 안에. 이런 드메. 오케이. 하기르나 엘프가 말한 건 이걸 가리키는 걸까요? 물기가 보이는군요. 보자. 이 근처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면 오아시스가 있다. 오아시스. 자, 오아시스로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오아시스로 가봅시다. 필리아의 수상한 유물. 자, 오아시스 어딨지? 오아시스. 그냥 마나톨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마나톨 타고 갑시다. 가까워도 있으니까. 오아시스가 있다. 아, 잠깐만요. 아, 코가 너무 이번에 너무 코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제가 지금 코감이 걸려가지고 코를 다 풀다오니까. 좋아요. 오케이. 양냄새. 자, 말 걸어보겠습니다. 물 뜨는 곳은 이곳이다. 실제로 쉬다 보면 다양한 여행자들 만나기도 하고 대륙 걸어서 대륙 횡단한다고? 우리 개발진에서 실제를 이렇게 반영해줬네요. 기사처럼 잘생긴 남자분? 뭐지? 자, 빨리 이상한 차대가 유물을 들고 가는 해야 하고. 수호자의 방해란 것들 함부로 가져갈 수 없지만 일단 두 배로 둘러보자. 자, 주변을 한번 수색해보도록 합시다 라고 했는데 방금 제주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이쪽에서 뭔가 보였다고? 침이대 애들이었네요. 네, 의미 없는 애들이고요. 그러면 이 근처에 어딘가에 또 뭔가 있다는 거겠지? 어디 보자. 어디니? 이 근처에 걔 누구 없는가? 흔적을 찾아보자. 오아시스 근처 수색. 지금 근처를 수색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지금? 이상한데. 쟤들한테 말 걸어봐야 되나 한번? 아, 내려갔습니다. 아이, 타! 타라고! 됐다. 근처를 한번 뒤져봅시다. 한번 다시 말 걸어보고. 아, 미션 입장이야? 아이, 깜짝이야, 진짜. 어? 미션 따로 있었네. 뭔가 느낌이 약간 이상한데요? 이면을 보는 눈을 이용해서 흔적 찾자고요? 맞다, 나 배웠지? 아, 깜빡했네. 아, 이면을 보는 눈, 뭘 배워야 돼? 아, 연속공이 좋은데. 쾌속을 버리자. 쾌속을 버리고. 피흡수. 보자, 피흡수. 패시, 기사회생 좋고, 시간 회복 좋고. 자, 넣어봅시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저장하기. 자, 아이고 간다. 이면을 보는 눈. 자, 저쪽이고요. 렛츠고. 따라와라 그들아. 유물전사 망령이 나왔네요. 야, 니들 좀 싸워봐. 얼마나 잘 싸우는지 보자 한번. 올. 올, 이번에 좀 싸운데. 올. 야, 싸워봐. 봐봐. 반짝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쁜데? 뭐야. 자, 이걸 나왔고요. 말 걸어봅시다. 이게 찾던 유물이야? 그런 것 같지 않다. 동물의 발톱 같다. 누구의 발톱일까? 줄무늬 하이엔의 발톱이라고? 이런 게 왜 여기 나오는 거지? 나가봐야 되나? 나가야 되나 이거? 아, 더 있구나. 나갈 뻔이네. 하마터면 또 하마터면 나갈 뻔이네. 자, 이 디바인을 걸어주고 얘들 니들 좀 상대해줘라. 아, 내가 할게 그냥. 뭐야, 얘 안 죽네. 1밖에 안 나네요 얘네 보니까. 아닌가? 아니구나. 뭐지? 데미지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데. 뭐야 왜 이래. 아, 설마
설마 이면을 보는 눈을 써야 하나? 설마 마 설마 아 공격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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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 들어가 이거? 죽어! 뭐지? 화살 마법 거거 잡았고요. 수상한 B형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또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이 오시네. 반갑습니다. 자 다시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에 또 더 있겠죠 뭔가? 아 있네요. 이것도 유물은 아닌 것 같고 천조각. 자 저쪽 멀리 또 뭔가 보이죠? 가볼까요? 어우 징그러운 풍뎅이들 한 방에 보내버리자. 나이스 좋습니다. 아 아직 안 죽었나? 자 유물 어딨어? 아 시체들 때문에 안 보인다 뭔가. 일로 와봐. 일단 작고 이쁜 조개라. 자 이거 유물 맞냐? 왜 자꾸 뭐 이상한 것들이 나오냐? 오 또 유물 전사 막내 나왔고요. 좋아요. 한 방에 없애고 갑시다. 뭐 나오죠 이번엔? 모래가 햇빛을 반사라고? 씨. 풍뎅이 죽을 때 뒤집어지는 건 너무나 리얼하다. 아, 이런 것들까지 리얼하게. 자, 오케이. 이거 잡고요. 아쉽게 흔적뿐이에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보자. 상당히 뭐 기네요. 경험치 많이 주나 이거? 경험치 안 주네요 많이. 좋았어. 유물. 자 동물의 털 유물의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물은 없는데 유물 기운이 남아 있고요. 뭔가 이상하죠? 일단 계속 잡아보겠습니다. 계속 찾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아르마딜로 또 나왔고요. 좋아요. 확인 확인 확인. 또 흔적. 저쪽. 오케이. 풍뎅이 뒤집어졌어. 어 징그러워. 진짜 징그럽다. 자 아무래도 돌덩이 화살촉이라는 거야. 아주 오래된 유물과는 상관없는데 누군가 자꾸 유물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건지 슬슬 짜증이 난다. 뭐 금방 잡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헐짜 헐짜. 그렇지. 어딨어? 자 방금 깨졌던 것처럼 안경알처럼 생겼다. 발레스 히렌광산. 뭐지 또 뭐 있어? 발레스 히렌광산? 아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거? 다행히도 뭐 애들이 뭐 약한 센 거 아니라 다행이네요. 금방 잡네요 그래도. 후다닥 잡습니다. 오 좋았어. 이번에 얻었나? 드디어? 자 드디어 됐나요? 된 건가요? 필리아 유물. 오. 자 일단 유물 찾았습니다. 오. 찾았어. 올. 이름과 대화. 자 이번에 유물 나왔고요. 이번에 약간 보라색 빛이 감도는 건데요 보니까. 어,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보석 색깔이 다르다. 어, 보자. 근처에 보석 화살의 파편 같은 거 있었잖아. 그걸로 뭘 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그 자들도 이 유물을 얻으려 했고 모종 이후로 유물을 지킨 자들을 처리할 수 없거나 유물을 가져갈 수 없었기에 아마 주인공 우리 밀레시안이 있는 이 실드 오브 트러스트 이런 신성력 덕분에 우리는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자 일단 돌아가서 카스타냐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자. 렛츠고!
이렇게 카스타네요.